이렇게? 나 뜨면 왜 턱 아파져라 씨발. 딸리면 팍 엎어지라가 뭐야? 어? 어? 딸리면 병을 할게. 아 웃겨 진짜. 여기는 여주 금사 2포입니다. 계란 삶은 거 많아? 고구마만 먹었어, 사무실에 안 돼. 알았어. 으뜸. 근데 한두 개 할 거면 저것도 괜찮아. 한두 개 할 거면 진짜 10분이면 돼. 엠비디 20분이면 되는 거? 고구마는 말랑말랑해야 맛있지. 아, 어깨 아파.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인데 11월 21일 9시 밤 9시 26분이에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산다면 살 때부터 아예 비계가 적은 고기를 사세요. 소고기는 마블링이 잔뜩 끼어있는 2 플러스 등급 이런 거 사지 마시고요. 그냥 차라리 1등급 이하의 고기. 여기가 강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었다. 추워. 근데 좋다. 좋아요. 아빠, 그렇게 천천히 걸으면 운동이 안 돼. 빨리 걸어야지. 근데 다 이제 겨울이라 엄청 넓죠. 여기 캠핑하러 진짜 많이 와요 사람들. 강천섬 이렇게 걷다 보면 이런 경관을 볼 수 있어요. 짠. 강이에요, 강. 남한강. 예. 아, 햇빛 있었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지만, 그래도 좋다. 그게 잘 걷는 거니? 좀 저지도 못했는데.
Good morning. 오늘은 택배가 왔는데요. 짠. 글자가 거꾸로 됐는데 요요스에서 택배가 왔습니다. 아니요, 제가 요요스에서 촬영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요스 볼을 협찬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뜯어볼게요. 와! 신기해. 이거 요요스 크림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요요스 크림. 이게 약간 좀 버닝 크림 같은 거 같은데 한번 잘 쓰겠습니다. 요요스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펌프. 이거 근데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아, 알았다. 이거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하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이 바닥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를 뭔가 이렇게 하고 부풀어 온다. 부풀어라. 이걸로 이거를 딱 막아주면 땡 완성. 걸으러 나왔어요. 오늘은 이포보. 이포보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추워. 오늘은 핑크색 레깅스. 핑크 레깅스 입었삼. 아니 오늘 이 레깅스 분홍색 레깅스를 입고 왔는데 이 레깅스가 너무 내려가가지고 걷는데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내려가. 이 분홍색 레깅스 요요스 촬영할 때 거기서 그냥 급한 김에 어디서 사서 주신 건데 너무 내려갑니다. 레깅스는 진짜 안 내려가는 거는 최고인 거는 디어헬렌이에요. 디어헬렌 레깅스 강추. 아, 오늘 디어헬렌 입고 올걸. 어제 저녁에 제가 저녁으로 고구마만 먹고 잤거든요. 그래서 정말 배가 고파서 눈이 떠지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뭐 비록 식단을 그렇게 빡세게 하는 다이어트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다이어트식으로 먹는답니다. 아침 8시 52분이에요. 정말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아침에 뭘 먹을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너 몸무게를 한번 재볼까? 나와라. 세월로 사람 사버리기 전에.
115. 나름 유지어터예요. 유지어터 유지하는 게 더 힘든 거 아시죠? 정말 나 진짜 유지어터라니까. 어머. 상큼해. 요즘에 이렇게 아침에 사과를 하나씩 먹고 있어요. 과일을 너무 안 먹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먹어줘야 돼요. 할아버지 안 가세요? 가자. 가. 진짜 귀여워.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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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에요, 대박.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드디어 왔어. 대박, 대박, 대박. 아이폰이 드디어 왔어요. 제가 아이폰 12 프로를 SKT 그 T다이렉트 샵에서 정확하게 10월 30일에 주문을 했거든요. 10월 30일에 주문을 했는데 오늘이 11월 26일인 오늘 배송이 드디어 왔습니다. 도시락 같아! 도시락 같이 이렇게 왔어요. 웰컴북. 이게 사용 설명서. 드디어! 와, 진짜. 진짜 드디어. 정말 드디어 손에 넣어보는. 묵직함. 예? 아, 이거 센스있게 다 챙겨주는구나. 나 이거 따로 샀는데. 준비하시고. 대박. 진짜 예뻐. 와, 진짜 예뻐. 어떡해? 오! 겁나 신기해. 겁나 신기해요. 오늘은 아빠랑 세종대왕릉에 왔어요. 오늘은 여기서 걸으려고. 오늘 날씨가 좋네요. 날씨도 좋은 만큼 오늘도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화이팅!
옛날에 어렸을 때 오면은 잉어들 진짜 많았는데 여기. 지금 살얼음이 얼어가지고 안 보여. 세종대왕릉. 저기가 바로 세종대왕님이에요. 세종대왕님. 우와. 관광이 좋긴 하구나. 여기는 뭐냐면,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여기가 제사 지내던 곳인가? 여기가 바로 세종대왕릉이에요. 저번에 왔을, 작년에 왔을 때는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놨었는데, 여기 이렇게 선을 터놨어. 왕의 숲길. You know? 왕의 발자취를 느끼러 가보시죠. 왕의 발자취. 아, 너무 좋아. 그냥 이런 자연이 너무 좋아. 진짜. 또 멋있어. 좀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어요. 은근 언덕이어서 운동이 돼요. 여기가 여기 왜 이렇게 언덕이 많은 거야. 이게 지금 다 언덕이에요. 언덕길. 저기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날씨가 좀만 안 추우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이 더 잘 됐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추운 날이라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걸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여주보라는 곳에 왔는데 제가 운전해서 왔어요. 그럼 오늘도 한번 걸어봅시다. 커피를 한 잔 샀어요.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친죠. 아빠는 커피를 안 드셔가지고. 오, 뭐야. 날씨가 진짜 춥긴 한데요. 햇빛이 이렇게 비쳐서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랑 커피도 한잔 하면서. 춥다. 근데 이렇게 햇빛을 맞으면서 걸어야 건강에 좋아요. 그쵸? 어느새 이 따뜻한 커피가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돼버렸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차가운 공기에 이렇게 걷는 것도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나와서 한번 걸어보세요. 커피 한 잔 딱 들고 그냥 집 앞에 어디든 한번 보십시다.
이제 왔던 곳을 되돌아가고 있어요. 많이 걸었다 진짜. 이게 저희 저녁입니다. 아빠 거, 내 거. 여보세요? 이게 왜 파리차가 여기 있는 거야? 비위생적이야.